자, 한번 해볼까요? 자, 들어가 보세요. 가운데로. 자, 준비. 제가 얘기하는 대로 쳐보세요. 직선으로만 때려볼 거예요. 직선으로만. 자,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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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은 되게 좋네. 자, 스매시. 스매시. 이제 저한테 쳐보는 거예요. 저한테. 천천히 쳐도 돼. 천천히. 계속 랠리 할 수 있게. 자, 스매시. 됐습니다. 힘은 되게 세다. 와, 힘은 되게 좋은데. 응? 본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손목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손목이 넘어갔다가 이 들어오는 과정까지 손목이 써져요. 이 손목 가동 범위가 작은 것뿐이에요. 손목이 안 써지진 않아. 이게 임팩트 되게 손목을 딱딱 손목을 어느 정도 써져. 손목이 아예 안 써지는 건 아니에요. 더 큰 문제. 그립? 맞아요. 그립. 그립에 문제가 많아요. 잘 이해해야 돼요. 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립이 많이 좀 심각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에 비해서 되게 안 좋아. 지금 만약에 이 그립 교정하잖아요? 지금보다 파워 3배는 더 세질 거야. 금파워 굉장히 좋아.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야, 금파워 어떻게 이렇게 좋아? 진짜 너무 세. 잘 봐봐요. 같이 와서 들어요, 영건 씨도. 잘 보세요. 습관이, 배드민턴은 그립이 별로 안 돌아가고 치는 습관이 들어야 될까요? 많이 돌아가고 치는 습관이 들어야 될까요? 그립이요? 조금만 돌아가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 그립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엄지 검지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손가락을 덮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눈 감아 보세요. 여기서 자 느껴봐요. 이 손감을 느껴야 돼요. 손감이 중요해요. 자, 이거 눈 떠봐요. 이제 손등이 온전히 본인한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죠? 손등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자, 다시 이제 손등이 온전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립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 지금 가운데를 잡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간 그립이에요, 지금. 다시 수정해 볼게요. 이게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간 그립이다. 손등이 지금 저쪽을 보고 있잖아요. 저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손등이. 그렇게 되면 손등이 온전히 나한테 다 보이죠. 네. 그죠? 새끼손가락에 너클까지. 이게 준비 그립이에요. 이런 형태로 좀 잡고 좀 타이트하게 좀 안쪽으로 더 잡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잡으면 여기서 엄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립이 많이 손 안에서 돌아간 것 같아요, 안 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이건 포인트 쪽으로 돌아간 거고 이건 백핸드 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건 포인트 쪽으로 돌아간 거고 이건 백핸드 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엄지만 내렸어요. 손 안에서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거의 안 돌아갔어요. 이런 그립을 그립에서 스트롱 그립이라고 해요. 스트롱. 강하게 칠 수 있는 그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립을 갖잖아요. 이런 그립, 이런 스트롱 그립. 이런 그립으로 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그립을 잡으면 손목이 뒤로 그립이 지금 손가락 쪽에 파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쪽? 손가락. 가락 쪽. 다시 눈 감아 봐요. 지금 그립이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안 돌아간 것 같아요? 조금 돌아간 것 그렇지. 이거는 지금 손바닥감이에요. 무슨 감? 손바닥감. 뭔가 손바닥으로 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이거 손바닥감이에요. 이런 감으로 치는 건 좋지 않아요. 되게 안 좋아요. 다시. 자, 지금은 무슨 감? 손가락감, 손바닥. 손가락. 그렇지, 손가락감. 여기가 강하게 파지되어 있는 거죠. 무슨 그립? 스트롱 그립. 스트롱 그립, 강하게 파지는 거다. 자, 요거는 무슨 감? 손바닥감. 손바닥감이에요. 그러면은 그립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 손바닥으로 내가 쥐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타점이 앞에 있는 건 가능해요. 타점이 앞에 있는 거. 그립이 돌아서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럼 백도 지금 그립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그립을 바꾸면, 그립 돌린 거예요. 돌리면 손목 구조가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거예요. 지금 제껴졌죠. 제껴지고 치고 다시 또 그립이 또 돌았어요. 손바닥 쪽으로. 그러면 제껴지고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손목이 뒤로 제껴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그립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안 돌았죠. 그럼 잘 봐봐요. 지금 여기서 손목이 뒤로 제껴지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어렵죠. 불편하지 않아?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그립을 별로 안 돌리고 이런 치는 이런 스트롱 그립 잡으면 손목 구조가 무조건 몸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긴 편하죠. 손목이 이쪽 방향은 편한데 이쪽으로 이거 힘들잖아. 근데 여기서 봐, 그립을 좀 돌려볼까? 뒤로 까져. 뒤로 까지잖아. 이렇게 손목 구조 이렇게 된다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근데 그립을 안 돌리니까 어때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쉽죠. 그러니까 스윙이 내 몸 앞쪽이 아니라 조금만 바깥쪽이나 뒤쪽으로 오면 이게 그립이 안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몸 쪽에서부터 스윙이 자꾸 나오게 돼. 스윙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큰 스윙은 내 몸 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내 몸 쪽에서. 어디서 나와? 몸 쪽에서. 이거는 몸 쪽인 것 같아요? 바깥쪽인 것 같아요? 바깥. 그렇죠. 근데 그립이 돌아가면 이 몸 쪽으로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앞쪽에서는 그립을 안 돌리고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쪽에. 없죠. 앞쪽에서는 그립을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죠. 좀 돌리고 쳐요. 이렇게 돌리고 쳐야죠. 그죠? 그립에 손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손실이. 다시 백도 앞쪽에서 안 돌리고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립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립을 돌리면 손목 구조가 어떻게 된다? 뒤로 그냥 까지는 거야. 까져. 젖어지는 거야. 까진다고 이렇게 손목이 뒤로. 바르당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저 봐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준비, 저 봐봐요. 지금 그립이 많이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그러니까 손목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더 크게 스윙을 해도 여기에서 더 크게 팔꿈치나 어깨를 빼도 결국에 손목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다시 내 몸 쪽으로 들어가서 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까질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젖혀지기가 힘든 거예요. 네, 이번에는 그림 좀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런 동작을 잡아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고 이게 뒤로 그냥 발라당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윙하는 형태가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손목이 많이 이게 발라당 넘어간다고. 그치. 그립 때문에. 그립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 지금은 그립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립 많이 돌아갔다? 자,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많이 돌아갔다. 지금은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봐봐요. 안 돌아갔어. 그 손목이 뒤로 이렇게 되게 쉬워 어려워. 어렵죠. 다시 손목이 다시 코킹된 상태로 안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림을 좀 돌리면 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발라당 까져서 이렇게 나온다고. 아무리 돌려도 결국엔 발라당 까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쟤 보니까 스윙 자세 좀 이상해. 야, 너 스윙 왜 그래? 스윙 자세가 이상해. 이런 사람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다 그립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거 손바닥감이에요. 네. 그렇죠? 많이 돌아갔죠. 이렇게 준비 그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그립은 배드민턴은 그립을 많이 돌리고 쳐야 된다, 안 돌리고 쳐야 된다? 안 돌리고 계속 치는 습관이 들고 안 돌리고 자꾸 던지고 치고 그리고 돌아야 될 때는 알아서 얘가 돌아요. 이거 안 돌리고 칠 수 없잖아 여기는. 돌릴 때 되면 알아서 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양면을 치는 게 더 급해. 천천히. 그래서 그립 전환, 타점 앞에서 그립을 전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립 전환이 잘 안 된다는 게 타점이 앞에 있는 볼을 우리가 그립 전환 안 된다고 하지 뭐 바깥쪽이나 뒤쪽에 있는 볼 갖고서 그립 전환이 안 된다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앞에서 이 그립 전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립 전환이라는 건 그립을 돌려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야 되는 범위지. 안 돌리는 범위는 안 돌리고 쳐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 요 타점 포인트 백핸드 여기는 그립 돌려야 될까 안 돌려야 될까? 돌려야 되죠. 그럼 자 봐봐요. 준비 상태에서 준비 그립에서 배웠어요. 여기에서 자 손목 열었어요. 그립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죠. 손목을 이용해서 손목을 열어서 언제 그립이 바뀌는 거냐면 이게 뒤로 젖혀질 때 손바닥 안에서 바뀌게 돼요. 어디서 바뀐다? 손바닥 안에서. 다시 손목을 열어서 뒤로 젖혀지면서 손바닥 안에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지금 그립 돌았잖아요. 그죠? 다시 준비. 그 다음 손목을 뒤로 젖혀지면서 엄지를 위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롤링이 되는 거예요. 젖혀지면서 바뀌게 되고. 지금처럼 준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조건만 만들어 놓으면 이 젖히기만 하면 그림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손목 한번 젖혀보면 어떻게 될까? 그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죠. 그림이 우리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 그립을 자꾸 유지를 자꾸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 그립을 자꾸 유지하면 나중에 포인트 뒤에 스윙할 때도 그립을 많이 돌리지 않아야 되는 범위에서도 별로 안 돌리고 자꾸 치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손목 열어서 그립 바꾸고 포, 백. 결국에는 나중에 이 타점 앞에 있는 스윙도 그립을 많이 돌리진 않고 쳐야 돼요. 이 느낌과 이 느낌 다르죠? 타점 앞에 봐봐요. 제가 포, 손목 열고 닫고 이러면서 지금 그립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서 이미 그립이 다, 오, 바뀌었네? 치고, 오, 저 치고, 오도 바뀌었어. 백, 그죠? 어, 다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야. 독, 독.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 이거 좀 어때 보여요? 너무 심하게 많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 전환은 손가락으로 해야 된다, 손목으로 해야 된다. 손목. 그렇지. 어, 자, 한번 해봅시다. 저랑 스트로크 가볍게 해보고. 이쪽 가운데 서보세요. 천천히 앞에서 톡톡톡 이렇게. 자 준비. 천천히 포. 톡. 그렇지. 근데 저 따라해 보세요. 치러 갈 때. 따라해 보세요. 치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친. 치러 갈 때 치고 나서 무슨 말이에요? 치러 갈 때. 그립 전환은 반드시 두 번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치러 갈 때 한 번 되고 치고 나서 한 번 되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립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립을 미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립 전환 하나 그립을 미리 만들어 놨나 한번 봐봐요. 자, 그립 전환 했어요. 그립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봐봐요. 아까 말했잖아요. 손목을 열면서 그립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 그립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그렇지. 이건 그립 전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립을 그냥 내가 돌리고 싶은 만큼 미리 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이렇게 그립 미리 만들어 놓고서, 이거 백으로 오네? 뒤집어지는 거야, 그때. 이번에 수비해야겠다. 백으로 미리 만들어 놔야지. 그게 또 뒤집어지는 거야, 또.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립이 자꾸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준비. 천천히, 천천히. 도. 자, 열고, 그렇지. 손목 열고, 그렇지. 닫고, 그렇지. 열고, 그렇지. 근데 손목 여는데 약간 좀 뭐가 불편하지 않아? 살짝? 그렇죠. 그럼 그립을 좀 더 돌려야 돼요. 아, 더 돌려? 그립이 좀 덜 돌아서 그래. 네,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립이 덜 돌아, 그립도 돌아가 양이 좀 적은 거라. 아. 그럼 이번에는, 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러면 좀 편하겠죠. 아. 지금 옆에 있는 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볼이에요. 앞에서 톡톡. 여기까지만 천천히, 천천히 해요. 닫고, 닫고, 열고, 닫고, 닫고. 이거 봐, 또, 짝짝짝 되게 했잖아. 느꼈어, 안 느꼈어? 속이려고 하지 마. 다 알아. 열고, 닫고, 닫고, 또 짝대기 했잖아. 느꼈어 안 느꼈어? 잘하다가 방금 백 짝대기질 했어 안 했어? 맞아요. 그립 이렇게 잡힌 거야. 왜 그런 거다? 치고 준비하고 잘하다가 준비를 이것만 잘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손목만 젖히면 바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근데 잘하다가 방금 전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립을 오른쪽으로 훅 또 돌려놓은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돌려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손목을 젖힐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오니까 이제 짝대기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준비 그림 유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천천히. 또. 이번에는 백으로 뒤집었어요. 천천히. 또. 이번에는 백으로 뒤집었어요. 이 정도 속도에 포핸드 백핸드 그립 전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나중에 경기할 때 너무 빨리 와서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안 돼요. 이 정도 속도에서는 다 이거 원활히 그립 전환 돼야 돼요. 앞으로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두세 달 동안 안 다칠 때 이렇게만 치잖아? 그러면 이 그립과 손목 구조가 그냥 만들어져요. 그냥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스윙하는 거 되게 편해져. 저 봐봐요. 아까처럼. 자, 봐봐요. 내가 이제 대각을 치는데 자, 그립을 미리 좀 돌려놨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미리 돌아가 있죠. 그러면 이런 깊은 볼 치는데도 되게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백으로 왔을 때 또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립이 돌아가면 막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립을 별로 안 돌리고 치는 사람은 이런데
스윙 자체가 어때 보여요? 되게 편하죠? 저 지금 그립 돌리는 것 같아요? 그립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별로 안 돌리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편하게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스윙이 되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단계 중요하면서 타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립을 좀 돌리지만, 그죠? 여긴 좀 돌려서 그립처럼 연습하지만, 요런 자꾸 준비 그립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립이 점차 자꾸 별로 안 돌아가게 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지금 많이 돌아가야 하나요? 안 돌아가나요? 그렇죠. 지금은요. 별로 안 돌아가 보이죠? 그죠? 별로. 그죠? 이렇게. 여긴 더 안 돌아간다는 거다. 뒤쪽 스윙 더 안 돌아간다. 오케이. 열고, 닫고, 또, 닫고, 그렇지. 열고, 닫고. 손목이 조금씩 편해지려고 그래. 포인트가 지금, 그립 돌아가는 양도, 조금씩 더 많아지려고 하고, 좋았어. 닫고, 열고, 손목 뒤로 젖히고, 손목이 뒤로 젖혀지는 게 백이 잘 안 돼. 그렇지. 젖히고, 둘. 자, 열고, 그렇지. 닫고, 그렇지. 열고, 그렇지. 타점이 여기 있으면 별로 안 돌리고 칠 수 있겠죠? 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으면, 손목을 좀 더 열거나, 손목 여는 게 좀 안 되면 그립이 좀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또 여기 있으면,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립이. 또 여기 있으면 또 더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타점에 따라서 그립이 이렇게 미세하게, 섬세하게 계속 조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게 냅둬라? 얘가 하게 냅두란 말이에요. 얘가 열어지면서, 어이구! 면 만들어야죠. 얘가 알아서 하게 냅두란 말이에요. 미리 내가 하지 말고. 그러면 돼. 나는 돌리려고 해야 돼? 안 돌리려고 해야 돼? 그치. 안 돌리고 난 내 집에만 있으려고 해야죠. 내 집에 있고. 여기는 별로 안 돌려도 돼. 여기도 별로 안 돌려도 돼. 어이구! 야, 여기는 좀 돌려야 돼. 돌릴 때 되면 얘가 알아서 하게 해야 된다. 지금처럼 준비를만 하면 얘가 알아서 한다 이거야. 내가 미리 돌려놓지 않기. 정리 다 됐죠? 부탁입니다. 네. 고, 오늘 시간 헛되지 않게 꼭 좀 신경 써서 앞으로 난타 칠 때 그립. 또 오세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